인간 체리마루 오마이걸의 유아, 본명은 유시아, 개명전 이름은 유연주. 어렸을 때부터 재빠른 발로 초등학생 때는 육상부 선수로 활약하며 지역대회에서 입상했고 중학교에 가서는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으나 그때부터 춤에 대한 꿈이 있어 거절. 예명을 사용한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시아로 데뷔하면 시아준수 팬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 유아로 활동할 것을 권유했다는데요. 오마이걸에서 유일한 서울토박이 유아가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스토커 때문, 예쁜 얼굴 때문에 일주일에 5번 이상 누군가가 계속 따라왔었고 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차에 태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무서운 일들이 자꾸 생겨 아이돌이 되어서 얼굴을 알리면 스토커가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데뷔하게 되었다는 사실. 160cm 키에 엄청난 소두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비율을 가진 유아, 이런 탈인간급 비율로 데뷔 초 멤버들이 외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얼굴 크기 햇반만하고 웬만한 모자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요. 비율을 재보니 무려 8.2등신. 학창시절에 재미로 얼굴 크기를 쟀는데 16cm가 나왔다고 합니다. 승희가 지어준 아기 고양이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하지만 팬들에게는 체리로 통하는데요. 아이들의 수진이 짙은 빨강의 외국 체리라면 유아는 칵테일 후르츠 속 빨간 체리 느낌. 우리 유아 체리치고는 정말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얼굴도 동글,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입까지 동그란 유아는 특히 통통하고 동그란 입술이 포인트죠. 실제로 입술이 자주 붓는 편이라는데요. 그래서 입술 두꺼운 건 전부 유아의 별명이 됩니다. 예쁜 금붕어, 망둥어, 발챙이, 어노잉 오렌지, 뽀뽀라. 또 다른 별명은 시아를 빨리 말한 샤샤 때문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유샤. 2015년 팬카페 코스프레 닉네임은 완두콩 유아. 본인 피셜 자기는 포켓몬스터의 EV를 닮았고 왼쪽 눈은 윙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헐렁한 모습으로 오마이걸의 공식 바보로 통하는 유아. 남이 울면 따라오는 타입으로 퀸덤에서도 승희가 울자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표정 다음 가는 오마이걸 서열 밑바닥이었지만 최근에는 2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세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아가 핸드폰에 저장한 멤버 이름으로는 미미는 미미땅, 효정은 쩡이언니, 승희는 쓩쓩이 똥똥이, 아린이는 아꿍이, 비니는 빈짱, 지호는 지호. 핸드폰은 갤럭시, 제트플립, 미러퍼플. 물병을 못 달 정도로 악력이 약한 유아는 최근 생수 따기는 마스터했지만 콜라 뚜껑은 아직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 기계치라 공카에 사진 올리는 법도 몰라서 물어보고 브이앱을 킬 줄은 아는데 끌 줄은 모르는 황당한 사건까지 본인도 인정하는 응아손입니다. 습관은 입술 뜯기, 새끼손가락이 짧아서 잘 컨트롤하지 못해 가끔 새끼손가락만 꼿꼿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G. 자신의 오빠야 애교 영상만 10번 넘게 돌려본 럼마셀프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실력만 봐서는 장기 연습생의 스멜이 나지만 의외로 1년도 안 되는 짧은 연습 기간으로 초고속 데뷔를 한 멤버입니다. WM 입사 전 HOT 장호혁 소속사 WH 크리에이티브 연습생으로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청아와는 세종대 평생교육원 입학 동기로 입학 성적은 유아가 7등, 청아가 10등. 오죽하면 춤 선생님이 유아가 무용에 소질이 있어서 아이돌 그만두고 무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었지만 유아에게는 미라클들이 있어서 그만둘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정도. 춤 실력도 DNA에 포함되는 건지 유아의 친오빠는 원밀리언 댄스 아카데미 강사, 함께 콜라보 영상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네 글자 걸그룹 5군데나 소속되어 있는 경력 부자인데 그 그룹은 오마이걸, 써니걸스, 유카원치, 옆집소녀, 식스퍼즐. 춤에 대한 눈썰미가 엄청 뛰어나서 0.5초 나노 단위까지 어긋난 부분을 캐치하는 메인 눈의 소유자. 하지만 메인 댄서의 압박감 때문에 4년 동안 춤 연습을 쉰 적이 있는데요. 즐겁게 하고 싶은 춤이 어느 순간 경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 힘들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도 퀸덤 이후로 자신감 회복 중인 유아.
킹덤에서는 온앤오프 무대의 지연사격까지 나서며 또 한 번 소름돋는 춤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상시에 즐겨 입는 브랜드는 아디다스, 유아피셜, 연습복 사는 것이 취미, 노래방 18번은 빅뱅의 뱅뱅뱅, 본가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노랑이, 그래서 요새 집에서 자주 하는 일은 노랑이 응가 치우기, 말을 할 때 손을 쓰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나오는 편,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이유는 내 생일이 있어서, 잠버릇은 말을 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는 것으로, 잘 때는 혈액순환을 위해 압박 스타킹을 하고 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잘 때 이불 로고가 꼭 발끝을 향하게 두고 자야 하는 징크스가 있었고, 높은 베개를 싫어해서 낮은 베개를 이용하거나 베개 없이 자는 편, 입욕하는 걸 좋아해서 가루 입욕제를 놓고 반신욕을 자주 하는데, 자꾸 유아의 가루 입욕제가 안 볼 때 조금씩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집을 좋아해서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인도어파, 운동도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홈트로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아침 점심 굶어도 야식은 참을 수 없는 야식 미니아, 주량은 센 편이며 특히 고량주를 좋아하는 애주가, 탕수육은 찍먹, 고수는 먹을 줄 알며 초콜릿과 사탕 둘 다 별로 안 좋아하고 오가닉 식품과 한식을 좋아하는 건강한 입맛의 소유자, 좋아하는 음식은 수육국밥, 공차픽은 타로밀크티에 펄 추가, 베라픽은 민트초코와 마법사의 할로윈, 마늘과 오이를 너무 사랑해서 여름에는 1일 1오이는 필수, 다진 마늘 한 스푼의 기준도 남들과 많이 달라서 거의 밥 한 그릇 양을 넣어서 먹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핫도그에 케첩은 무조건 많이, 몸이 약해서 아침마다 건강보조제만 7알에서 8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과를 이상하게 깎는 등 칼질을 못해서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요새는 많이 늘어서 어슷썰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미라클들은 불안해하는 중.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서 비밀이 없는 호탕한 성격의 유아, 뒤에서 호박씩 까는 것보다 앞에서 말하는 게 좋은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어른스러운 느낌의 반전 글씨체를 가졌는데 일명 유아 부장체라고 부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중간기말고사 5분 만에 OMR 마킹하고자 하는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상여자, 24살 나이에 통금시간 11시 반은 무리라며 랩으로 WM에 대한 서름을 토로하거나 V앱에서 악플러를 향해 너나 잘해라, 악플러는 가차없이 신고받고 경찰서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는 노필터 노빠꾸 캐릭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 아빠가 되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아의 이상형은 175cm 넘는 밝고 건강한 사람, 종교는 무교였었으나 개신교로 변경,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힘든 일을 종이에 적고 크게 한번 읽은 뒤 찢어서 아무도 모르게 버리기, 취미는 책 읽기, 좋아하는 작가는 헤르만 헤세, 인생책은 데미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는 것도 좋아해서 시 쓰는 것이 취미, MBTI는 자신을 국한시키는 것 같아 하지 않을 예정, 좋아하는 만화는 원피스, 특기는 행복한 일들 찾아내기, 노래, 춤뿐만이 아니라 연기도 잘해서 애니메이션 영화 구스베이비에서는 오키 역할로 성우에도 도전, 9월 7일에는 오마이걸 멤버 최초 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곡 숲의 아이로 새로운 유아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는데요. 판타지 영화 같은 티저 영상들로 팬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유아의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보고 싶은 K-POP 스타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완전 정복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